유노 말,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이냐? 내가 좀 전에 말했잖아. 준서 와이프랑 만난 거 맞다고. 그게 다야? 아, 뭐야? 내가 진짜 준서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냐? 니들이 날 진짜 그렇게 의심한다면 난좀 실망인데. 아니, 어떻게 친구 와이프랑 놀아날 수 있냐고 뭐 욕하는 것까지는 인정. 근데 내가 고작 그런 일로 준서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건날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? 내가 설마 여자 때문에 뭐다 내팽겨치고 딴 살림 차리려고 그랬겠냐? 아니 그게 뭐라고? 그게 아니면 넌 왜 준서 죽음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안 하냐? 나 같은 거 할 것 같은데. 너 설마 아직도 자살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? 그래, 뭐 타살일 가능성도 있지. 근데 내가 뭐 알아? 장재경이 니들 다 찾아왔잖아. 걔가 대신 열심히 수사하고 있잖아, 보험금 받으려고. 원종수, 20년 동안 준서 부려먹은 것도 모자라서 결국엔 약 배달까지 시키고 아픈 딸 약값 500미끼로 준서 바닥까지 찍어 누른 게 너 아니냐? 준서가 너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. 영륜 냉동에서 약 만든 거, 네가 일주일마다 약 배달 시킨 거, 그리고 네가 약 없으면 사흘도 못 버틴다는 거, 그 세상이 싹 다 까발리겠다고. 그래서 너도 그 밤중에 공사장 나온 거잖아. 종수야, 너 솔직하게 준서 죽여버리고 싶었잖아. 너 아니야? 안 닥치냐? 아니면 너냐? 뭐? 야, 차나 친구 죽이는 건 마음에 걸렸나 보다. 천하의 오치원이 딴 사람 시킨 거 보니까. 뭔 개소리야. 이명국 죽인 거 준서가 경찰에 말하겠다고 했다며. 그래서 너 그 공사장에 나온 거라며 네가 네 입으로 얘기했잖아. 이제 와서 아니라는 거야? 그리고 너 준서랑 별로 친하지도 않았잖아. 그럼 넌, 넌 거기 왜 나왔는데? 준서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데 나왔어? 이거야. 뭐? 이거라고. 박준서가 장재경 우윤지한테 보험금 남기고 죽으면서 바라던 게 바로 이거라고. 우리끼리 싸우고 의심하고 멱살 잡고 욕하고! 야, 여기는 우리 셋 다 박준서 죽일 만한 충분한 이유 다 가지고 있어. 그래서 뭐 어쩔 건데? 어쩔 거냐고. 어? 누가 준서 죽였는지 알아내자고 서로 싸워가지고 어쩔 거냐고, 씨! 정신들 차려, 이 새끼들아. 지금 우리 발등에 떨어진 물은 정윤아, 이미 저 박준서가 아니라! 알겠어?